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법원이 지자체의 바닷속 과세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부산구법 제1행정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청구한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취득세 등 10억 원을 부과한 게 정당하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법률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로 관리 주체를 구분한 취지는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지자체 과세권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주군은 지난 2016년 한국석유공사에 취득세 등 약 2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석유공사가 세금 일부를 환급받고 나머지 10억 원도 돌려달라며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 부시철도 사직역과 부전역을 잇는 초읍선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진구가 사직운동장부터 어린이 대공원, 서면 등으로 이어지는 부산 도시철도 신규 노선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초읍선은 총길이 8km에 12개 역에 위치하며 사업비는 4,4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2년 새 7명이 사망한 위험한 부산항이라는 제목, 일면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항에서 모두 5명이 숨지고 95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최근 북한 간만부두와 부산항 신항 5부두에서 발생한 사고 2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7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근로환경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남구 전시행정에 멈춘 이기대 청춘열차라는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구청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전통시장 청년 창업 창원 지원 사업인 이기대 청춘 열차가 입점 업체들의 잇단 폐업으로 텅 비었다는 소식인데요. 떠난 청년 상인들도 또 시장 상인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지만 남구청의 사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